내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돈이 꼬박꼬박 입금되잖아. 네 용돈 주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네. 지금 나한테 삥 뜯는 거예요? 응? 삥 뜯는 거야? 거짓말 하나 우한무야. 어? 아예 별따를 내고 그냥 아예 비구니처럼 살 거야. 나는 엄마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. 그만들 하고 밥 먹자. 이게 용돈 주면 진짜 어렸어요? 우와. 세트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남의 집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. 이거요? 나야, 예. 이거하고 이거 잘못 못 갈 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닌 것 같은데, 막 큰 거를. 집 분위기가 진짜 집 같아요. 머리 진짜 좋다. 얼마나 벌었을까. 얼마 벌지 못했을까. 친한 느낌들, 통통 튀기는 느낌들, 통제되면 안 되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주정진 씨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거. 배우가 어떤 노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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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대본보다 배우들의 힘으로 이렇게 더 많은 걸 만들어가는구나를 느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그만해요. 한 번 더 봤구만. 나 뭐 소리? 윤재문 선배님 또 한 번 더 웃기시면 빵 터지기 때문에. 윤재문이 한 부분들에 박혜련이라는 배우가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연기들을 아까 남보험보다 더 똑같았어! 시너지들을 즉흥적으로 섞어버린 거죠. 진상 중에 진상인 것 같아요. 효진이는 봐봐, 내 눈탱이를 좀 보라고. 어? 장난해 지금? 쟤는 연기를 할 것도 없어서 그냥 지 하던 대로 했으면 됐어. 그래서 얘네 셋은 나는 아주 완벽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. 우리 소녀딸까지도 너무 잘했어. 나만 조금 의심스러워. 나는 이 난동을 몰라. 이 난동? 알아. 그냥 이렇게 꼭. 난 진짜 내 성격 좀 잡아줘. 선생님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. 입 다물어. 나가려면 네가 나가 있냐.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묘한 에너지들이 이 가족을 좀 더 새로운 고령화 가족으로 만드는 힘이 된 게 아닌가. 어느 집이나 어느 안방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죠. 고령화 가족은 말 많고 탈 많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. 기가 막힌 웃음과 가슴이 찡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화 고령화 가족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